이파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시 김희경 낭송 박영애 손님이 오시면 엄마는 아껴둔 절미 젖죽 항아리의 쌀을 꺼내 가마솥에 씻어 앉히고 살강에 올려둔 보리밥을 모퉁이에 가득 얹어 밥을 지으셨다. 뜸이 들면 솥뚜껑 열어 먼저 하얀 김 하늘에 올리시고 허리 숙여 조심스럽게 흰밥부터 고봉으로 담아내셨다. 아버지와 손님의 상을 따로 드린 후 보리밥 가득한 밥은 나머지 식구가 함께했다. 건너편 가로수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른다. 김이 가신 자리마다 흰밥이 가득하다. 한 며칠 묵어가는 손님처럼 한 며칠 피고 지는 찰나 같은 생. 만물을 귀하게 대접하며 깨끗하게 살라 하시듯 가마솥 따끈한 쌀밥을 고봉고봉 담아두셨다. 이파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엄마가 전하는 밥향기 머금은 무렵이 따스한 청보리가 익어 간다.